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요, 이거 벌써 홍시호가 상황 들어갔네요. 2025선이고요. 코스닥은 627선의 움직임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수급이 뭐 그렇게 크게 녹록치는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 매도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시호가 전까지 보게 된다면요. 좀 중립 정도의 수준에서 오늘 현물 시장에서 움직인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선물 좀 글쎄요.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매가 빠른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나와주셔서 시장 같이 점검하고 네. 있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본다면요. 지금 코스피가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후에 보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또 이렇게 보합권에 등락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인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파웨 연준 의장의 그 발언까지 있으면서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급등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그 동반 상승은 보이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온 고용 보고서가 골디락스, 너무 핫하지도 않고 너무 콜드하지도 않은 딱그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 너무 그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와 버리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떨어지고 너무 더안 나오게 되어 버리 어 그것도 네네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정직하게 해석을 해 버리면 그 경제가 더 부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이 그 호재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애플이 급등을 했었는데 거의 3%를 급등했습니다. 그게 또그 애플의 뭐 아이폰 이그 생산량을 또 늘리면서 주문을 늘리면서 공급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소식이 조금 샜나 봐요. 니케이가 그거를 잡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이 급등하면서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또 특징적인 점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1.42%를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거래량은 그러네요. 적었고, 이를 통해서 그 외신들에 의하면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주요 기관들의 포지셔닝은 그큰 변화가 없었고,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급등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급등하기에는 그 재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또그 금요일 날 급등을 했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급락을 그쵸, 했었잖아요. 그쵸. 변동성이 그렇기 컸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또 반등세도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좀 많이 내렸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반등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이면서 우리에게는 좀 아주 좋은 쪽으로만 좀 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것도 좀 새어나온 소식입니다. CNBC에서 나온 그 보도인데, 주요 중국 외신들을 인용해서, 류허, 그 중국 협상진 대표잖아요. 그쪽 류허 부총리가 협상을 하는 그 관계자들한테 이런 구조적인 그런 합의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함의라는 것은 빅딜이 안될 것이란 의미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그쵸. 빅딜이 트럼프가 아니. 원하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8시쯤에 S&P 500 선물 가격이 거의 급락을 했었고, 0.5%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0.3%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살짝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뷰를 조금 누르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호재와 악재, 어쩌면 부담감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 얘기가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상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이 크지 못한 게 오늘 특징입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약 1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2020선대 움직임.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0.8%까지 오르면서 626.74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역시 헬릭스미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연제약 역시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좀 상한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HLB 쪽 종목들이 모두 다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바이오 중심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 5포인트 정도 상승밖에 유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요. 또 시총 비중이 높은 IT 쪽은 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오르면 하나 안쪽은 눌러지는 그런 코스닥 시장의 상황들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